현근택 변호사. 최성해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 문서 위조가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장 주인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도장 주인이 내가 찍으라고 한 적이 없다, 권한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죄가 인정됩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될 것이고, 이는 피고인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1심에서 최성해는 내가 찍으라고 한 적이 없다 라고 증언했고, 이는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언은 1심 판결 직후에 한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다면 이번 발언은 지인에게 편하게 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최성해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나온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불러달라고 했을 때 받아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반드시 나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국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국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는 발언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조전 장관은 18일 밤 대구 MBC가 보도한 최성해 총장 발언을 페이스북에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사태 당시 최전 총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자신은 표창장을 준 적도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해 조전 장관 측에 결정적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이날 대구 MBC에 따르면 최성해 전 총장은 나는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에 있는 한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법무부 장관 되고 순서대로 밟아서 조국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최 전 총장은 국민 생각 안 하고 중국을 더 생각하고 북한 국민을 더 생각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 말이야 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게 됐다. 이어 최전 총장은 통일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집어먹는 게 진정한 통일이지, 이런 식으로 통일하면 북한 쪽이 원하는 좌파 적화 통일된다며 현 정권이 대북관도 못마땅하게 여겼다. 정경심 측 항소심서. 최성해 딸 표창장 알고 있어. 사모펀드 및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 1, 2부 엄상필 심담 이승연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한최전 총장이 표창장만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최전 총장의 인터뷰 기사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최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영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과 관해 피고인에게서 보고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연구비 지급 결제 문서를 남긴 피고인이 유독 표창장에 대해서만 말을 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동양대 PC에서 정상 종료 직전 외부 USB 접속 기록이 확인돼 증거가 오염됐고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연 기자, 서울신문.